근데 저는 이 생활경제협동조합, 교육협동조합입니다. 예. 경제교육하고 1대1 재무상담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남의 집 살림을 많이 들여다봐요. 그러니까 이상한 일들을 많이 알게 됩니다. 사람이 겉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과 실제 상황이 많이 다르구나. 그런데 겉으로 보여지는 것과 실제 상황이 다른 게 문제는 아니에요. 그쵸? 우리는 현실을 조금 더 좋게 개선해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쵸? 그런 내용들과 돈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동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돈이 어떤 의미인지 일단 내용부터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예, 시작하기 전에 이게 지금 저 광수생각이라는 만화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이 스무고개 아세요? 예, 스무고개를 엄마랑 아이가 하고 있는데 엄마가 스무고개 할까? 하고서 물어보죠. 그랬더니 아들이 자기가 생각했으니까 한번 얘기해봐. 그랬더니 엄마가 생활이 꼭 필요한 거냐? 응. 우리 집에도 있냐? 거의 없어서 문제야. 엄마가 무진장 좋아하냐? 맞아, 나도 좋아해. 그러니까 엄마는 돈이구나! 했더니 아들은 아니야, 사랑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엄마 마음을 알것 같아요. 엄마에게 사랑은 돈이죠. 엄마는 엄마가 물질적으로 변해서 그런 게 아니죠. 예, 그 이유도 이따가 설명을 드릴 텐데, 왜 성인이 될수록 우리가 돈에 더 집착을 하게 되는지, 여성이 연애 잘하고 있다가 결혼 적령기가 되게 되면 왜 더욱 물질이나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지에 대해서 오늘 다 돈에 관련된 모든 것을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이 라이프 사이클을 그려보면서 돈이 벌수 있는 시기가 한정돼 있는데, 전반적으로 그 재원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구나. 그래서 누구도 지금을 한도 끝도 없이, 게다가 내가 버는 것 이상으로 쓰고 살 수는 없어요. 버는 것 밑으로 쓰거나 버는 것만큼을 쓰고 사는 식으로 자신의 소비가 통제되어야만 합니다. 그거는 절약이 미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생존 때문에. 생존 때문에 그런 균형 관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치를 얻는 경우가 훨씬 많다. 아니다. 나는 돈을 쓰고도 후회를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다. 어떠세요? 그래서 표정은 묻지 말고 강의해. 제발 묻지 마. 묻지 말라고 하시는 걸로 봐서 이쪽이 적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왜 돈을 쓰고 후회를 하는 일을 하게 될까요? 그냥 이런 경우도 있죠. 애초에 생각했던 거랑 다를 수 있죠. 되게 내가 입으면 되게 예쁠 줄 알았는데 입었더니 굉장히 안 예쁜 옷일 수도 있고요. 굉장히 다른 효과가 있습니다. 선물을 드리면 좋아할 줄 알았는데 나한테 너 지금 나한테 돈지랄하냐? 막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굉장히 결정되지 않은 부분이긴 한데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아요? 이거 사면 나 분명히 후회해. 뭐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근데도 그거를 사는 경우들, 그쵸? 이거 하면 나 분명히 후회할 텐데, 그래도 하는 경우들. 이런 게다 욕망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쵸? 그런데 중요한 건요, 여기에서 어떤 쪽으로 이어져야 등가 교환이 이루어지냐면 요겁니다. 이득이 아니라요, 등가 교환이에요. 왜냐면 나는 돈을 썼잖아요. 돈을 썼으면 그것에 상응하는 대가를 얻어야 등가 교환이라고요. 그런데 얘는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요, 이중고가 됩니다. 이중의 손실. 왜? 돈은 돈대로 썼고 얻지도 못해서 둘다 잃는 일들이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요, 아유, 이득 끝까지 거안 보면 되지 뭐가 아니에요. 일로 내려가게 되면 갑자기 두 배의 손실이 발생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후회를 한다는 것은 영혼의 상처를 입는다는 뜻이에요. 우와, 돈도 없어졌는데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이지? 하는 후회를 한다는 것은 바로 이중고를 겪으시는 일이 됩니다. 자본주의의 최대 손실이죠? 그래서 이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후회할 짓을 다시 하면 안 되는데, 여기에서 여우의 심포도가 들싹 등장을 하는 것이죠. 아니, 뭘 사놓고 후회를 해? 좋게 생각해. 이렇게 심포도가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자기기만 기재를 하게 되죠. 아, 나 이런 거 너무 구질구질한 것 같아. 이런 거돈 쓰고 나서 뭐하러 후회해? 다음 달에 그냥 월급 받아서 하면 되지. 통 크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 반성 기재가 사라져요.